나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이고 에서 전학은 나는 김승우라고 해. 오. 김승우한테 콕 껴서 아. 영화하고 예능에 도전 중인 도승이야. 콕 껴서 영화 했다고? 응. 나도 김승우한테 콕 껴서 김승우 영화에 도전 중인 이태란이야. 야, 내가 보기에 너 그 자리 좀 오래 앉아 있었잖아. 어. 그래. 예전처럼 한번 나한테 넘겨줘. 1박 2일도 했어요? 그때 했어. 1박 2일 한 게 왜 기억이 안 나지? 수근이가 하자 그래가지고 했어. 수근이가 하자. 아, 기억은 안 했어. 와, 수근이 너? 한 1년 정도 했어, 1년. 수근을 바꿨네. 큰 꿈을 품고 나, 이제 네. 나갔다면. 누가 봐도 공인된 뭐 강호동의 브라더, 오른팔, 그렇지. 이런 사람이면 아니 호동이 빠졌으면 너도 당연히 같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얘는 빠져서 간대가 감독이... 있고 나는 간대가 없어. 거기도 나를 데리고 가야지 그러면. 감독이 빠졌으면 코치도 같이 사퇴를 해야지. 너는 왜 남아 있는 거야? 야 그럼 너도 농구인들 다 갖고 같이 방송했어야 될 거 아니야? 왜 너만 하고 있어? 거의 말이라고 하냐고. 야 너 따랐던 후배들이 얼마나 많았어.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. 아니 근데 수근아 너가 1박 2일 추천했다는 소문이 있어. 너 거기다 심지어 추천까지 했다고? 와. 아니 근데 수근이가 많이 챙겨줬어? 많이 챙겨줬지. 아니 그러면 수근이는 호동이 오른팔이야? 아니면 승우 오른팔이야? 나 오른팔에 엘보 심하게 왔어. 요새 안 다쳤어 지금. 오른팔 오른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른팔 아파. 와 그럼 얼핏 얘기 뺏기 들었는데 찐욱 이런 거 안 좋아한다며? 에? 찐욱 진흙, 아, 갯벌. 갯벌 있는 거 되게 안 좋아. 그런 소문 내지 마. 아, 왜, 야. 왜, 갯벌 안 들어간다고 갯벌. 막. 아니, 갯벌 안 들어간 게 아니라. 갯벌을 들어갔다? 어. 근데 그 새 신발이야. 근데 갯벌에서 나오다 신발을 잃어버린 거야. 화가 안 나. 아, 나지. 화가 안 나. 촬영하다 화가 안 나. 그래서 하고 준비했어야지, 장화를. 아니, 그래서 그거를 수근이가 찾아줬어. 아니, 나 수근이가 얼마나 고마워. 내 재현해볼게. 갯벌에서 잘 됐다. 야, 공격하라, 공격하라. 너무 재밌어. 촬영이야. 형이랑 나랑 갯벌을 두 팀으로 아. 일부러 나를 붙였나 봐. 승우 형이 컨트롤 해야 되니까. 아. 막 작업을 하고 딱 나한테 이제 저기가 육지고 여기가 어? 갯벌인데 승우 형한테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뛰어가 볼 거야 했더니 아 좋지 했는데 뛰어서 다 나갔는데 승우 형이 안 보이는데 저 뒤에서 막 이러면 나오는 거야. 막 몸이 이만큼 빠져가지고 신발이 없는 거야. 근데 그날 새 곳 어. 입고 오신 거야. 선물 받은 거. 신발 없었다고 막 씨 갯벌 내 씨. 옆에 있던 PD 있거든? 맞아, 재영이. 서재영 PD가 형, 제 거 신으세요. 야, 그 착한 재영 PD 인상 좋고 눈물 많다. 재영 PD 눈물 많은데. 수근이가. 야, 그 자기 신발을 줬어. 대단하다. 수근이가 방송 잘하네. 야, 재영 에너지는 아, 긍정 에너지. 웃음 소리가 또 호탕하잖아. 기분을 다 좋게 해줬지, 그때. 야, 그럼...